안녕하세요, 조피디입니다. 제가 엊그제 3월 1일 날올 시즌 처음으로 남사북 라이딩을 다녀왔거든요. 남산 북악에 사직공원을 추가한 남사북 라이딩을 다녀왔는데요. 와, 정말 정말 힘든 라이딩이었습니다. 갈 때만 해도 첫 남산 기록도 좀 재보고 할까?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 생각은 버티고개 올라가면서부터 바로 바뀌더라고요. 아, 오늘은 안 되겠는데? 아무튼 이날 남산 기록은 9분 몇 초였고요. 작년에는 그래도 6분 50초까지 기록을 했었는데, 이 기록만 보면은 얼마나 겨울에 훈련을 안 하고 농땡이를 폈는지 바로 아시겠죠. 사실 올해는 남산 5분대 정도 한번 기록을 해볼까 하는 목표가 있었는데, 이날 타보고 그냥 작년 정도인 6분대로 목표를 수정해야겠습니다. 이날 남산을 가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것은 그 다운힐 구간에 바닥을 빨간 페인트로 이렇게 칠해놔가지고 굉장히 미끄러워졌다. 뭐 이런 말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남산을 올해 처음 가보니까 과연 바닥이 얼마나 많이 미끄러워졌고 또 얼마나 좀 위험해졌는지 그게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다운힐 구간을 전체 구간을 편집 없이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테니까, 과연 그 미끄러운 구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, 그리고 영상 끝난 후에 정말 미끄러웠는지, 소감이 좀 어땠는지,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남산 다운힐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내려왔네요. 자,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뭐전 구간에 다 빨간색으로 좀 칠해놓지 않았나 막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전 구간에다 다 칠해놓진 않았고요. 코너 구간에만 좀 칠해놨더라고요. 근데 직접 달려보니까 그냥 속도 적당히 줄이고 내려오면 불안할 정도로 뭐 미끄럽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. 제가 볼 때는 바닥이 말라있을 때는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는 수준이었던 것 같고, 바닥이 젖어 있거나 하면은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근데 이게
7이 되어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뭔가 더 미끄러울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그 전보다는 속도를 더못 내겠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속도를 그냥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어서 이게 뭐 안전을 위해서 잘된 건지 아니면 그냥 예전처럼 이런 게 없는 게더 좋은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심리적으로 미끄러울 것 같아서 평소보다 속도를 좀 줄이게 되는 것은 뭐 좋은 점 같기도 했습니다. 아무튼 그 전보다는 남산 다운힐 할때 미끄러질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갔으니까요. 남산 다운힐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속도를 줄이고 조심히 내려오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까지 또 겁먹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이 말씀도 드리면서 저의 23년 첫 번째 남산 라이딩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조피디였습니다.